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 어떻게 대비할지 이야기 나눠보죠.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은 또 어제와는 완전 다른 모습으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 연준의 이야기, 파월 의장의 이야기가 좀 부담스러운데요. 오늘 어떻게 좀 대응할까요? 네, 맞습니다. 사실 뭐 우리가 예상대로 금리는 0.5% 빅스텝으로 단행이 되었고 내년 최종 금리가 5.1%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전망, 그리고 지금 현재는 당분간 고금리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시장에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뭐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좀 약세 출발을 한 부분들도 있는데요. 하지만 오주 오후장 들어서서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낙폭을 좀 더 키워가는 모습들이 나타나 주는 부분은 꼭 금리 인상 이슈만은 아닌 것으로 좀 판단이 좀 됩니다. 우선 오늘 우리나라 수급을 살펴보시면 프로그램 비차익 거래에서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주고 있고 코스피 쪽에서도 매도폭이 크지만 특히 선물 쪽에서의 매도세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. 이는 대형주들도 그만큼 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물론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도 있습니다만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한 거라시라면 아시아 증시도 함께 같이 좀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제한된다라는 점에서는 한국 증시 자체만의 또 문제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오늘 좀 이슈를 살펴보면 카카오 그룹주들의 약세폭이 굉장히 큽니다. 오늘 카카오페이가 9%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고 카카오뱅크 역시 좀 낙폭을 좀 키워가는 모습이고 카카오 그룹 카카오주도 5% 넘는 하락세를 좀 보이면서 거기에 더해 네이버까지 하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. 카카오가 금산분리법을 위반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지금 현재 뭐 검찰에 고발이 됐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 이 점이 시장의 좀 추심이 약해지고 거래대금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좀 낙폭을 더 키워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로 인해서 전반적인 중소형주들 역시 좀 약세가 좀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현재 그렇다라면 시장에 대한 이슈들은 사실 FOMC 회의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다가 사실 뭐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안정을 좀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카카오 그룹주들도 계속해서 시장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좀 개별적인 이슈로 좀 돌아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하락세가 나온다고 해서 너무 큰 폭의 약세를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오히려 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안에서는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실 수 있는 부분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사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강세 섹터를 보이는 흐름들 중을 살펴보시면 최근 미디어 콘텐츠주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해드렸는데 오늘은 좀 눌림목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외충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좀 강세를 보겠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여전히 업종별 순환매는 좀 살아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. 지금은 대형주보다는 업종별 순환매를 노리는 중소형주 쪽으로 아주 공략을 하셔서 좀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업종이나 섹터별 순환매 저희가 한번 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. 전문가님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